고집일까 철학일까 일단 써놓기는 했는데 앞에서 책 만드는 부분도 그렇지만 두 개가 항상 싸우고 있어요. 너 너무 고집스럽게 그렇게 배치까지 꾸역꾸역까지 하면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아니 새로운 포맷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가 너무 네 틀 안에 갇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게 내가 이걸 고집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아니야 근데 나는 정말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넘기고 좀 편하게 봤으면 좋겠어 라는 게 이제 철학인지 항상 제 안에서도 싸웁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또 오늘 교보문고에 오셨으니까 교보문고에 이제 수필이나 이런 책 말고 이제 저쪽에 보면은 뭐 컴퓨터나 아니면 영어나 이런 쪽에 교육에 관련된 서적들에 찾아가시면 진짜 많이 보이는 제목들이 있거든요. 뭐 땡땡일 완성, 뭐 빠르게 배우는 무슨 정복 막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아마 영진에서 제 제목 이렇게 정하면 저 안 쓴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저런 거 너무 좋아하지 않거든요. 책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 이제 배움을 전달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로서의 책을 정리해서 쓰다 보니까 진짜. 완성이라는 게 있을까? 정말 50일 완성, 100일 완성,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어요. 100시간 완성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네, 영어 공부는 평생 하고 있죠. 그리고 빠르게 배우는 이라는 표현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속도나 효율, 먼 빠르게 배우는 것보다는 질로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복이나 완성 같은 말도 내가 이거를 정말 딱 그 책이 말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 너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 책만 하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라고 이 그냥 선을 그어 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벼룩을 유리컵에 넣어놓으면 벼룩이 그 유리컵만까지만 딱 뛴다고. 그래서 유리컵을 딱 치워놔도 계속 그 유리컵 높이까지만 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런 단어들이 마치 프레임을 쌓아놓는 거죠. 여기까지만 배우면 넌 잘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아. 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런 단어들보다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교육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거는 아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즐겁게 배우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배워야 더 오래 기억이 남고 즐겁게 배워야 더 알아보고 싶고 즐겁게 배워야 또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즐겁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특히 3D 모델링 강의를 할 때도 고민이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나에게 3D 모델링을 배우는 학생은 모델러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써놨는데요. 저는 제 수업에서 펭수를 만들거나 제 수업에서 라이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좋아서 내가 펭수를 만들고 내가 라이언을 만드는 거를 말리진 않아요. 그 아이가 좋아서 만드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똑같이 다 같이 자 라이언 만들자 자 펭수 만들자가 아니라 이 모델로가 아니라 나는 이 친구가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게 교육해주고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주는 게 맞는데 기능적 우선선으로 가버리면은 그냥 따라서 그려버리는 모델로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걸 이제 수업에서 생각을 하면 아 그래서 나의 3D 모델링 수업은 직업 훈련이 아니라 조금 더 창의적인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고민하고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직업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지금 당장 3개월 동안 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3D 모델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직업 훈련을 해야 하죠. 도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면의 치수를 어떻게 따는지, 도면을 어떻게 보고 내보내는지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는 초중고 학생들은 사실 직업 훈련으로서 저를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수업으로 만들어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틴커캐드에서 창의적인 수업 설계 어떻게 이제 제가 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에 이미 많은 영상들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공개했던 수업 사례 내용들은 그냥 오늘 짧게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특히 외계인 만들기나 뭐 맛있는 모델링, 피카소 동물원 이런 수업 사례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서 영상으로 만든 것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수업들을 왜 이렇게 구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은쌤의 교육 생각이라고 하는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팅커캐드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수업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외계인 만들기죠. 외계인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을 파괴하는 말이라는 하는 영상에서 소개가 되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성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육자로서 마음은 갖지만 실제로 수업을 하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네, 선생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선생님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답변을 해줘야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반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 해버리면 학생들이 작품이 진짜 일괄적으로 굳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저도 맞이를 하면서 내가 이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말들을 좀 더 해야겠구나 하면서 특히 외계인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너 외계인 나오는 만화 영화, 뭐 외계인 나오는 대표적인 영화 맨 인 블랙 안 봤니? 이렇게 딱 던지는 순간 애들 작품 다 맨 인 블랙 나오거든요. 진짜. 그러면 이게 어른들이 그 맨인블랙을 디자인한 사람이 있을 텐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이미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 만든다고 해서 이게 과연 창의적인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그런 말을 안 하면 어떤 말을 해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여기 좀 더 설명이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업의 주제 선정을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물을 다르게 보는 훈련이죠.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알파벳과 숫자 도형을 내가 도형으로서 모양을 다르게 보면서 나만의 피카소 동물원을 만드는 그런 수업이고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피카소 동물원이 아니라 이상한 동물 만들기로 처음에 수업을 했더니 정말 이상한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 영상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동물이 나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의 제목도 중요하구나. 대충 정하면 정말 대충 나오구나 라는 거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입체적인 3D 모델링을 만드는 레벨이라고 제가 일단은 4단계로 나눠놓기는 했습니다. 일단 가장 레벨 1,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모양을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1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기능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를 위해서는 기본 기능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냥 만드는 거 잘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기와 치수를 고려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크기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선생님 이만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요. 그러면 이만하게가 뭐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센치로 말해야 된다고 모델링을 할 때는 정확한 치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물건과 결합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다. 네 번째는 결합과 움직임을 고려한 형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눠놨는데 한 단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일단은 머릿속에 생각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요 앞에 가져온 DNA 모양입니다. 지금 원하는 모양을 나는 DNA의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할까? 팅커캐드에는 반복해서 도형을 복사해서 패턴 만드는 기능이 있었지 그걸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한 모형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크기, 치수를 고려해서 만들 수 있다. 입니다. 지금 이거는 팅커캐드에서 만든 요 모양입니다. 네, 팅커캐드에서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모니터 화면에서 3D 모델링을 만들다 보다 보니까 크게 확대하면 애들이 큰 줄 알고요. 작게 놓고 하면 작은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클릭하면 모든 치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특히 3D 모델링에서 3D 프린팅이죠. 출력하기 시작을 하면 크기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3D 프린터는 무한정 출력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작은 열쇠고리 하나를 만들더라도요. 이 작은 열쇠고리에 그래서 열쇠고리를 꽂기 위해서 구멍의 크기는 얼마나 할 것이며 그 구멍이 벽에 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쉽게 깨지죠. 그렇다고 구멍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열쇠고리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는 몇 센치로, 몇 밀리미터로 띄어서 만들면 좋을까? 치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작은 거 하나를 뽑아서 만들더라도 이제 단계가, 생각할 거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존의 물건과 결합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물건 중에서 이제 가장 간편한 걸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LED 캔들입니다. 저렇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제가 저 LED 캔들에다가 3D 프린터로 위에 미니 전등가처럼 모양을 출력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뽑을 때는 아 여기가 결합이 돼야 되니까 여기 치수는 얼마 정도 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작은 스탠드로 보이기 위해서는 크기의 비율은 어느 정도 해야 하고 하는 기존 물건의 사용 용도, 기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치수, 거기에 내가 아이디어를 더할 것까지 해서 또 역시나 생각할 거리가 늘어나죠. 팅커캐드의 3D 모델링하고 팅커캐드의 서킷이 어느 순간은 이거 합쳐질 것 같거든요. 진짜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이건 어느 순간 합쳐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팅커캐드에서 여기 이제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메뉴 이쪽 메뉴에 넣으면 일렉트로닉이라 해서 전자부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자부품들은 가지고 오면은 저렇게 주변이 보라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팅커캐드는 원래 모양을 크게 있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잖아요. 저 친구들은 사이즈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기존의 진짜 전자부품과 동일한 사이즈로 치수가 다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너가 모델링을 할 거면, 만약에 너가 건전지를 놓을 거면 이 건전지의 사이즈를 고려해서 이 위치를 고려해서 여기는 비워놓게 만들어라 할 때 이제 모델링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팅커캐드에서도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어떤 부품을 사용할 거면 크기를 고려할 수 있게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죠. 가장 이제 어려운 단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조립돼서 하나의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파츠가 움직이면은 생각할 거리가 엄청 많아집니다. 움직이는 반경은 어떻게 할 거며, 전기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며, 네. 그다음에 뭐 진동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무게가 많아지면 오히려 모터가 무거워서 못 나갈 수도 있고 고려할 게 정말 많아지죠. 그래서 이 단계는 설계 단계로 가장 높은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 첫 번째 단계죠. 첫 번째 단계. 자기가 생각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면 네. 이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죠. 그래서 꼭 3D 프린팅을 하지 않아도 꼭 내가 여기에 전자부품을 달지 않아도 디지털 데이터가 좋은 점은 그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키우거나 줄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치수 개념이 약하더라도요. 3D 모델링 내가 생각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거는 다른 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이제 게임 산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산업 같은 분야에서도 3D 모델링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네, 원하는 모양을 만들면 좋은데 근데 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기능을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능을 익히는 게 재밌어야죠. 네, 재밌게 해야죠. 그래야 더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네, 오래 기억도 남으니까요. 그래서 즐겁게 배우는 3D 모델링 수업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공개해 드릴 거는 속담 모델링입니다. 포스트잇에다가 속담을 하나씩 써놓고 이제 제비뽑기를 한 거죠. 섞어서 제비뽑기를 한 거고요. 자, 이 영상이 한 4분 정도 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만들어낸 속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속담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얼마나 잘 맞추시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쉽죠? 네. 믿는 도끼에 발등을 그냥 아시는 거 있으면 이렇게 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얘는.
네, 소기 경읽기.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저. 윗물이 맑아야. 자, 이거.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수산할 구멍은 있다. 네, 봉든탑이 무너지랴. 이거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나무가 열 개입니다. 네. 동그라미가 티끌모아 태산. 그리고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 네, 이거는 딱 알죠. 쥐구멍에도 이거는 네,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네, 그쵸. 지렁이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네, 얘도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요? 아, 이거 재밌었어요. 소도둑, 바늘도둑 된다고요? 이게 속담이 맞나요? 이제 모르겠는데 간이 놀랬어요. 와! 간이 콩알만해지다예요. 네, 그리고 파란건 물입니다. 네, 이거는 씨입니다. 씨. 말이 씨가 되고. 네, 얘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렁이 밟으면 꿈틀댄다. 이것도 하늘이 무너져도 네, 솟아날 구멍은 있다. 네, 도토리 기재기. 배가 산으로 갔죠. 병하고 약이 있네요. 병주고 약주고. 얘도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 뭐 없다. 낱말은 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하루 웬종일 도형만 꺼내고 있더라고요. 뭐하냐 너 이랬더니 이거는 네, 딱 보시면 선생님 이거 보여줘야 돼요 애들 이러면서. 네, 터졌죠. 새우등 터졌죠. 네, 역시 믿는 도끼 발집 찍히고. 그럼요 그럼요, 불난 집에는 부채질을 해줘야죠. 아, 이런 건 되게 잘 그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거는 본인 만족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예요. 본인이 만족했으니까 저도 오케이. 네, 낱말은 새가 듣고, 번말은 지가 듣고, 네, 돌다리기도 두들겨서 건너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네, 말이 씨가 된다. 네, 하룻밤 강아지 법무선 줄 모른다. 아, 이거 재밌어요, 이것도. 오, 바로 아셨네. 저 처음에 보고 몰랐는데. 침 흘리고 있죠. 그림의 떡. 얘도 간이 콩알만해진다. 가재는 개표. 네. 재밌죠? 네. 이거는 수업을 하는 것도 수업이지만, 자기가 못 그렸어도 맞추는 거에 모든 열정을 쏟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요! 저요! 저 좀 시켜달라고. 네. 그래서 수업을 하는 것도 재밌고, 이제 재밌는데, 이제 여기서, 항상 이제 이거는 이제 잘된 수업을 제가 모아놓은 건데 항상 수업이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 속담을 써서 이렇게 학생들 쓴 거거든요. 써서 제출해서 뽑으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다 떡 먹습니다. 한 반에 누워서 떡 먹기가 10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양은 다 달라요. 네, 모양은 다 다르긴 한데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다. 그래서 이게 또 속담이 조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야 서로 맞추고 보는 재미가 있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쓰라고 했더니 아무래도 그냥 자기가 바로 생각나는 쉬운 속담을 쓰다 보니까 누워서 떡 먹기가 대량 나타나는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 다음에는 제가 이미 한 몇 개 이상 써놓고 애들 쓰고 이제 다 섞어서 이제 뽑기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의 작인데 이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맞아요. 이게 이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깜짝 놀란 담임 선생님이 같이 계시니까 근데 그 친구는 정말 그 가지 남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에 가지가 가진 줄 알았대요. 나뭇가지잖아요. 나뭇가지인데 그 가지가 진짜 가진 줄 알고 가지를 그렸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제 수업이 끝나자마자 얘들아 속담 공부하자. 너네 속담을 이렇게 저는 되게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어가 같으니까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이 수업을 할 때 선생님한테 미리 언지를 드려서 그 전에 뭐 국어 시간이나 사회 시간이나 이때 속담 수업을 한번 해달라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퀴즈로 연계를 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고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 수업을 할 때도 좀 그렇게 진행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여기 보이는 사각 패턴 모델링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단순한 네모네모죠. 네모네모만 사용해서 만드는 패턴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납작한 형태에서는 그냥 픽셀 아트,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마크가 더 익숙한 그런 사각 패턴인데요. 이것도 학생들 만든 거 잠깐 보여드리면, 오히려 이제 이걸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마크를 좋아하니까. 또 저렇게 입체적으로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요. 납작하게 만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BTS 버터 발표회. 이제 보시면 이거 만들기 어렵겠는데 애들 잘하는데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틴커캐드에서 기본 단위를요 밀리미터 단위가 기본 단위인데요 벽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벽돌 단위로 바꾸면은 이제 벽돌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칸도 네모네모 바둑판처럼 가져와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네모를 가져와서 키보드로 움직이면 저 네모 격자 무늬에 맞게 무조건 움직이고 크기도 키우거나 줄이면 그 단위별로 이렇게 커지거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틴커캐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컨트롤 D죠. 복제 기능을 사용해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복제죠. 복제. 복제 기능을 사용을 하면 저런 식으로 같은 도형을 하나, 한 줄 만들고요. 그러면 이 한 줄을 만든 거를 이 전체를 다시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 D 눌러서 복제를 해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서 만드는 거죠. 사실 이 수업은 아이들한테 이제 선생님한테 설명해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오히려 학교 컴퓨터가 느려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복제가 많아지면 도형이 많아지니까 이제 컴퓨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네모 도형만 이용해서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건데, 오히려 학생들이 마크를 하다 보니까 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티커캐드 AR 가능합니다. 3D 모델링과 사진 찍기 가능합니다. 얘는 근데 어디서 되냐면요, 얘는 사진 AR을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태블릿 PC, 그러니까 후면에 카메라가 있는 태블릿 PC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그 아이패드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이패드 전용 티커캐드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앱을, 이 앱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렇게 상단에 VR 기능이 따로 탭이, 키가 나와 있어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보면 저 키가 아예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은 내가 3D 모델링 한 거를 처음에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평면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어디가 평면인지 인식해서 위치를 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크기를 고정해서, 그 다음에 저렇게 여기 사진 누르면 찰칵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R, 내 모델링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모델링을 해와라 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3학년 애들 네 사진을 가져오는데, 이제 사진 찍기 시작하면 사진을 너무 찍고 싶어서 모델링을 잘 안 하기는 합니다만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 저는 별을 잡고 싶은데 저 이렇게 손 뻗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맞춰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거 막 온갖 자세를 막 하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틴커캐드로 모델링 한 거를 이제 후면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는 AR로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제가 세 개의 수업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사실 영진에서 그 홍보 문구에 나간 거에 다음 쌤의 창의적 수업 사례 노하우를 소개한다고 해서 노하우가 뭐지? 막 이러면서 노하우를 듣고 싶어서 오실 텐데 내가 노하우를 어떤 걸 드려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 노하우가 뭘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지금도 즐거운 만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메이커페어를 여행하면서 만들었던 동물 시리즈입니다. 틴커캐드도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즐거운 만들기를 계속 하고 있다면 내 즐거움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수업으로 연계되는 생각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수업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날 위해서 뭘 만들지를 고민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올해는 여기 진짜 몰빵입니다. 네, 화분 만들기에 빠져 있고요. 지금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수축키로 이용해서 화분 만들기 해가지고 TV랑 뭐 콘센트 로고 막 이런 거 만들다가 지금 저 모아이에다가 얘는 황금 세럼, 네, 다육이 심어가지고 여기 앞에 한 친구 데려와 있고요. 제 사무실이 꽃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틴커캐드로 만든 거고요. 여기 보면은 뱅크라고 돼 있거든요. 뱅크. 네, 여기 이렇게 은행, 그 미국에 있는 은행 약간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얘는 재미난 게 물이 새는 거를 이렇게 뒤에다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네, 뒤로 돈이 샌다라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물 새는 데를 뒤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지금 최근에 만든 거. 네. 그 게임기 BMO죠. 네, 그 친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고, 저기 발에는 네, 핸드폰 거치도 되고, 딱 테이블에 놓을 수 있는 테이블 야자 심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열심히 즐겁게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겁게 만들다 보니까 제 만드는 거에 영향에 맞춰서 재미난 수업들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여기 계신 오신 분들도 조금은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더 알아보고 싶고 또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교육 방법, 그런 팅커캐드, 꼭 팅커캐드가 아니어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